연작 개갑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난번 영상 안 보실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연자가 있으면 뾰족한 쪽 말고 둥글둥글한 쪽, 예, 이 둥글둥글한 쪽을 해야지 바로 씨앗이 나옵니다. 뾰족한 쪽으로 하면 3, 4일 늦게 나와요. 그 다음에 전지가위를 정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지고 잡아야지만 파라핀으로 덮여 있으니까 땅 이게 날카로워서 물리면서 개갑이 쉽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구멍만 딱 났어요. 그래서 물에 담궈 주면은 3, 4일이면 싹이 나오는 겁니다. 연자 개갑해 가지고요. 오늘이 17일 차 됐습니다. 그래서 2, 3일 전서부터 뿌리가 많이 나왔고 갈변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수조나 큰 용기로 옮겨야지 됩니다. 요 작업을 안 해주시면 이렇게 좁은 데서는 이제 사그러들어요. 그래서 오늘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넓은 그릇에 옮겨 놓을 준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모레 동강에서 가지고 왔어요. 저 강원도 정선. 그 다음에 요소수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을 수 있게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잘랐고, 요소수통은 이거 주유소에서 가져온 거고요. 요소가 남아있는 거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은 농장의 관정수 떠다는 거 가지고 왔고요. 여러분들은 수돗물 한 2, 3일 전에 받아놨다가 그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연자 5개를 이렇게 요소수통 3개에다 할 거예요. 2개, 2개, 하나. 가급적이면 통이 넓어야지 좋습니다. 넓고 높아야지 좋아요. 그 다음에 연씨앗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넣으면 오히려 사그라집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엔 요소수통 하나면 많으면 4개, 그렇지 않으면 적정은 2개 정도 하셔도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정도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올 가을에는 몽키 바나나 정도의 작은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. 그 바나나 작은 것처럼. 그러면은 그 정도만 되면 내년에는 꽃이 와요. 내년에는 꽃이 오니까. 그리고 꽃이 안 오는 것들, 뿌리만 형성이 되고 줄기만 형성이 된 거는 요거째 겨울날 때 어디 뭐 하우스에 들여놓으시든가, 그렇지 않으면 깊은 물속에 담궈 놨다가 이른 봄에 꺼내시면 또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. 네, 모래까지 준비가 됐고요. 그래서 모래도 어느 정도 채워 고 물도 약간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연자 뿌리 밝은 된 거를 살짝 심어주면 돼요. 깊게 심을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뿌리가 고정이 돼서 물에 안들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다 됐고 이제 물을 채울 거예요. 물을 채울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. 물이 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계속 이제 물을 증발하면서 부어줄 거고, 뭐 넘쳐흐르게 하면 그 불순물들을, 부유물들을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요. 그다음에 가라앉으면 또 깨끗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 가을까지 재배를 하셔도 돼요. 요 정도 그 용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돌면서도 하고 위로 뿌리 저 잎이 좀 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개 정도 되니까 이 안에서 뿌리가 돌면서 충분히 성장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. 넓은 곳으로 옮겨주기.